시즌은 129탄입니다. 129탄. 자, 129탄 뒤요. 최하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1000% 넘게 수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뭐1000% 넘을 것 같으네요. 1500%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초대박입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할 때의 전 저점이 얼마였었냐면요. 지금 2800원인데요. 2800원인데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이번 주가에 급등이 오면서 얼마까지 올랐냐면, 4500원, 46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지금 현재 80% 급등 중입니다. 자, 이 종목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런 종목이 대박이다.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의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010-2173-5680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실 분들은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업 투자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음 진동으로 제가 해놓기 때문에요. 수시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실 분은 문자로 먼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종목에 대해서 재무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29탄은요, 지금 240개 종목을 여기서 추천했잖아요. 2016년도에 제가 이 수익률 근거 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자, 차츰차츰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129탄의 잠재자산은요, 잠재자산은 9,000원입니다. 9,000원. 자, 9,000원짜리가 여기가 지금 고점이죠. 자, 여기가 고점인데, 9,000원을 때려맞고 이 주가가 이번에 얼마까지 받느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3,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이하로 조금 빠졌는데. 자, 9,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지 1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3분지 1토막. 자, 3분지 1토막이 났는데,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에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낙폭과대지로 매수를 했으면 벌써 지금 80%를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뭐 8%, 10% 이런 동학개미 운동에 여러분들이 속으셔서 돈을 엉뚱한 데다가 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번 급락장이 이게 뭐 매년 오는 급락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그게 바로 개미들의 현실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요 잠시 보셨던 이 240개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이상 더큰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2016년도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2016년도 240개 종목보다 더큰 대박 종목이 기본이 1000%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행일이 2016년도, 2018년도 730일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자, 이 수익률, 전업투자 수익률까지 똑같은 날 같이 시행을 한 건데,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하게 추천을 받기가 어렵겠지만, 동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무료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1,000만 원에서 할인까지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9,000원짜리인데 3,000원까지 빠지니까 3분지 1토막이 난 거죠. 3분지 1토막이 나서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약85%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쉽게 못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 종목을 지금 작전 세력들은요,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 작전주로 틀림없이 써먹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9,000원짜리가 이번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된다면,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은 강하게 오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서 수익을 내도요,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실컷 벌어먹고 사시다가,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 이하를 깨고 내려가면서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1,000원. 자,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이번에 3,000원까지 빠졌는데, 자, 이 종목은 최하 제가 1,000%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1,000원, 이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1,000원에 내 잠재 자산 9,000원까지만 찾아 먹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9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죠. 따먹고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도 3,000원 이하로 잠시 깼는데, 여기가 대공황이 오면 3,000원에서 두 토막밖에 안 난다? 2,000원밖에 안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 8토막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맥시멈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기 편안하게 말씀드려서, 1,000원까지 빠지면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다. 그런데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이 종목을. 자, 15,000원을 잡으면 1,500%죠. 1,000원에서 15,000원이면 1,500%입니다. 자, 1,500%인데, 자, 여기에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1,000원에서 반토막만 나면 500원입니다. 500원.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돈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1,000만 원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1,000원 이하로 이건 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0원으로 빠진다 그러면 500원에 1,000%면 5,000원이고요. 15,000원까지 제가 홀딩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3,000%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한 3,000%. 자, 이 종목은 정말로 돈이 없는 그런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제가 추천 금액을 최소한 2,0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제가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저랑 인연이 되셔서 제 눈에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1,000만 원에서 할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료 추천을 받거나 대폭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론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셔가지고 매일 그냥 문자 메시지 오시는데, 자,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전화번호 010-2173-5680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돈 주고 사겠다 그러신 분은, 제가 전업 투자를 하고 수시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일체 전화 상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자로 의뢰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는 분은 저한테 찍힙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자, 유료 카페가 있고요. 자, 종목 추천을 받을 때 유료 카페, 그 다음에 무료 카페, 그 다음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워서 내가 매일 혼자서 평생 벌어먹고 살겠다, 그러신 분은 교육 안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재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 서적에도 나오지 않은 경제 이론입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 여기 보시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이 잠재자산 정보는 네이버에서 제가 2012년도에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에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그 장본인,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금융 이론을 세상에 알리면서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절대 겁낼 필요가 없다. 이것만 알면 바닥을 할수 있고 꼭지를 할수 있다. 라는 새로운 경제금융 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출시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장에, 아까제 보셨죠? 자, 아까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이런 급락장에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지금 거의 100%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먹으셔야지 삼성전자에 눈이 멀어서 뭐 모르니까 앉아가지고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 여러분들이 그런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방송 언론하고 손잡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면서 그놈들은 앉아가지고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배신이라는 거 미친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대공황이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준비 못한 사람들한테는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이번에 깡통된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공황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이미 이때에 대공황에 대한 신호탄은 분명히 터진 겁니다. 자, 이날 제가 2020년도 자, 2월 26일 날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라고 포스트에 제목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자, 다우지수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14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자, 이번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마이너스 70% 80%까지 난 주식을요,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시고, 아깝더라도 정리를 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빨리 매수를 해서 원금 회복을 다시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올수 있는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때 저는요, 미국 월가 애들이 있죠. 미국 월가 애들이 상승장, 하락장을 반복을 하면서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 개미들한테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 보고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글을 썼습니다. 이제 경제 금융 위기에 대한 신호탄이 드디어 터졌다. 제가 이 신호탄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자그마치 4년 동안 이 USD, 자, 이 달러를 자, 해외 S&P 국제 유가 그리고 나스닥을 투자를 하면서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매일 4년 동안 점검을 한 사람입니다. 이때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이 자료를 4년 동안의 수익 자료를 보여드리는가? 이제 앞으로 2016년도입니다. 이때가 2016년도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수익률 자료를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왜? 이제 앞으로 4, 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 동영상을 보는 분은 인생이 초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는 수익률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4년 동안의 수익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그러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추천 종목을 돈 주고 사실 분은 이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메인 카페인데요.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수익이 어땠는가?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십시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그냥 무조건 40개, 50개 종목입니다. 자, 이 수익률 자료를 보시고요. 지방에 엄청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서울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빨리 집을 내다 파시고 무조건 그 돈으로 저를 돈 싸들고 찾아오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지금 129탄째인데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러면 복권 맞듯이 무조건 다1000% 이상 당첨이 되게 될 것이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기본으로 30개, 40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람님, 자, 이 수익률 보십시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자, 나오는 수익금입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복권 맞으려고 그러면 860만 분의 1인가 그렇죠, 확률이.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지금 129탄째인데요. 여러분들이 떼돈을 버는 비결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돈 많으신 분은요, 돈 아끼지 마시고 무조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무제한으로 그냥 120개든 150개든 무조건 주워 담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종목은 먼저 50% 오르고, 어떤 종목은 10% 오르고, 어느 종목은 2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350% 오르고. 확률 게임입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200개를 앞으로 추천을 할 텐데, 200개 넘게 추천을 할 텐데, 200개를 다 사시면 최하 1000%짜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싹쓸이 하실 준비를 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돈 버는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요, 돈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돈 버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 실력 있는 사람과 인과관계를 맺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맺는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맺는 방법이 뭘까요? 자,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제 이름을 걸고 유튜브에서 지금 상품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자, 상품으로 내놨잖아요. 자,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돈 주고 사라. 그게 저랑 인연을 맺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돈 없는 분은 그러면은 저랑 인과관계를 못 맺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자, 이 본문의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왜 시간이 걸리는가? 자, 저는 앵벌이 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앵벌이. 이 주식시장에 앵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무작정 나좀 도와달라.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앵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절대 인연을 안 맺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그런 진정성을 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도, 아니면 이번 급락장에 전 재산이 다 날라갔어도 여러분들이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진정성을 제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답변도 해드리고요. 인생 상담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국민기업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본문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나는 여기서 포스트를 쓰고 뭐 이렇게 글 쓰고 이럴 자신이 없다. 시간도 없다. 그런데 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좀 싸게는 추천받고 싶다. 자, 제가 한 종목 최하 1000%짜리인데요.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하시면 맥시멈이 1000%니까 1억짜리가 10억이 되는데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 입장에선 그 천만 원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금액을 싸게 드릴 수도 있는데, 절반 금액에 500만 원에, 천만 원짜리를 500에 드릴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는 200만 원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천만 원이라는 금액, 이걸 기본으로 추구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놈들도 지천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기꾼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갖고 가가지고 나쁘게 써먹는 그런 놈들이 있고, 무작정 앵벌이를 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아주 환멸을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천만 원이라는 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들은 나랑 인연을 못 맺도록 아예 애초 처음서부터 제가 못을 박아 놓는 건데요. 자, 그렇지 않은 분들,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분들은 제가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그냥 묵묵히 활동을 하십시오. 활동을 하셔서 제 눈에 자주 띄고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하 1000% 이상 자산을 늘리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전 비싸게 받습니다. 자, 당신이 돈 많은데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럼 차라리 나를 그냥 돈 주고 살아. 나는 상품,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걸고 저를 상품화해서 지금 시장에 내놨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나를 사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돈 주고 산다 그러면은 이건 조금 좀 속된 표현이고, 자, 능력 있는 분을 제가 최고의 수당을 드리면서 모실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 지원하는 돈 벌어주는 대박교회. 자,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을 설교할 자신이 있는 사람. 자, 목사, 목회자, 그리고 나는 뭐 음악을 잘한다. 뭐 찬송가를 잘 부른다. 난 기타 같고, 나는 피아노 같고, 뭐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설파할 자신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모십니다. 자,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세상에 알려주고 설파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가 최고의 대우를 해가면서 모시려고 하니까 실직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그런 분은 제가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면서 능력에 따라서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제가 스카웃을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동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잠시 하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된다.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까요? 자, 이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도 이제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상당수 많이 알고 있는 분은 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세계 정세가 원점으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전에도 금융위기는 온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역으로 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10분지 1토막이 날 것이다. 거꾸로 이거를 잘 준비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최소 1000% 이상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대공황이 미리 저를 만나서 준비하신 분들은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